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나가는 종목 가운데서 특징주 세 종목 선별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종목부터 좀 빠르게 알아볼 텐데 첫 번째로는 현대 로템을 오늘 꼽아주셨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8%가량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G넥스원에 뒤쳐져 있던 네. 뒷심을 현대 로템이 발휘하고 있네요. 과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LG넥스원이 갔던 길만큼 갈 수 있을는지 지금 기추가 주목되고요. 역사적인 고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거기서 에너지가 분출된다면 3인자였던 그 설운물 폭발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철도 부분인 레일 솔루션, 방산 부분인 디펜스 솔루션, 설비 부분인 에코플랜트 이렇게 세 개의 사업 영역으로 나뉘어 있고 철도와 방산 이게 투톱이죠. 투톱이자 다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LG넥스원이랑 다른 부분 철도 부분의 매출이 방산 부분의 매출보다 많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 방어적으로 조금 덜 오르는데 이 부분이 작용했다면 이제는 뒤에 더 오를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방산 부분부터 보면은 매출은 철도 부분이 많지만 워낙에 최근에 이슈와 퍼포먼스 이게 방산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 방산 쪽을 항상 먼저 거론하게 됩니다.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Z랑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합의서는 두 번째고 K2 수출 2차 이행 계약을 준비하려는 목적입니다. 2023년 3월 달에 최초 구성된 K2 전차 컨소시엄에 이어서 두 번째 합의서 체결이죠. 왜냐하면 2023년도 3월 달에 최초 구성된 K2 전차 컨소시엄에서 폴란드랑 현대 로템이 K2 흑표 전차 요 이행 계약을 지금 그 실제로 이제 실행에 옮기고자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합의서를 한번 체결했었고요. 그 합의서가 이제 기한이 만료가 돼서 두 번째 합의서를 체결하는 겁니다. 플래시백을 해서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일단 폴란드에 총 46대의 K2 전차가 납품이 됐습니다. 이게 1000대가 처음에 이 지금 얘기가 나왔죠. 1000대가 얘기가 나왔고 1차 이행 계약분이 180대. 이게 납품이 완료가 거의 지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상반기까지 46대가 납품이 되었고 올해 하반기에 38대. 이거 두 개 합치면 84대죠. 그 다음에 84를 180에서 빼면 나머지 96이 나오는데 이 96대를 내년도에 뭐 상반기 하반기에 몇 대일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인도를 완전히 완료했을 때 1차 이행 계약분 180대가 납품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컨소시엄 첫 번째 합의서 체결한 그 이후에 지금 진행이 되는 요 연장선상이고요. 이번에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뉴스가 나온 것은 K2 수출 2차 이행 계약을 준비하려는 목적이라고 했으니 180대는 아직 조금 남았으나 그거 말고 1000대 중에 나머지 820대 이거를 이제 납품을 이제 정상적으로 이어가고자 서로 컨소시엄 구성된 이래 두 번째 합의서를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폴란드도 180대 이행 계약은 이제 안전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820대에 대한 부분도 순차적으로 무리 없이 가져가고자 이 지금 한 합의서기 때문에 지금 K2 흑표전차 1000대 요거 납품은 아마 무슨 돌발 변수가 없으면 차례대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아주 지금 분위기가 좋고요. 그러니까 지금 180대가 이제 차례대로 찍히고 있겠죠. 재무제표에 이게 납품될 때마다 820대가 찍히는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면 몇 년 동안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찍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현대로템이 미국 법인이 2월 6일 날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통국에서 발주한 전동차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하철이죠. 우리 9호선 메트로 황금노선에 현대로템의 로고가 각인되어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셨을 텐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도 현대로템의 전동차 기술을 원했습니다. LA 메트로 전동차 공급 사업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 사업 규모는 우리나라 돈으로 8,688억 원입니다. 자, 지금 이제 런던 올림픽이 곧 시작될 건데 파리 올림픽이 곧 시작될 건데 뭐 BTS의 진 씨가 성화 봉송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4년 뒤에
원래 지금 4년마다 열려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3년마다 또 열렸잖아요. 3년 만에 열리는 파리올림픽이잖아요.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4년 후입니다. 4년 후에는 오랜만에 다시 LA가 예전에 80년대에 열렸었죠. 2028년도에 LA에서 올림픽이 다시 한번 열립니다. 미국에서.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전동차들은 엄청나게 노후화돼서 막 생쥐떼가 들끓고 이런 뭐 뉴스도 나왔었어요. 노후 전동차 교체 목적으로 2028년 올림픽을 앞두고 미리 이런 것들을 정비하기 때문에 현대 로템을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6월 14일 최근이죠. 우즈베키스탄 철도청에서 발주한 2,700억 원 규모의 동력 분산식 고속 차량 공급 및 유지부수 사업 이것도 따냈습니다. 이건 지하철이 아니죠. 지하철이 아니라 고속철도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로 고속철도 기술을 국산화하여 최초로 수출한 거고 동력 분산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KTX 이음 타시는 분 많으시죠. 요즘에 KTX의 그 여자 기관사하다가 지금 홍보팀으로 발령난 그 공무원 분께서 너무 재밌는 밈을 많이 올리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KTX 이음도 소개해 주시죠. 거기 밈에서 쇼폼에서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 그 이음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열차 맨 앞에만 움직여요. 나머지 열차들을 줄줄이 끌고 가죠. 보통 6량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줄줄이 끌고 갑니다. 근데 동력 분산식은 각 열차마다 동력이 있어요. 그 이 열차 입장에서 힘이 덜 들어가겠죠. 에너지가 분산되니까요. 그걸 동력 분산식이라고 하고요. 시간당 250km까지 나옵니다. 동력 분산식 차량 7량으로 구성됐어요. 원래 6량으로 구성됐는데 1량을 더해가지고 7량짜리를 우리나라 국산 기술 최초로 지금 수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철도 부분이 레일 솔루션, 여기 잘 나가고 있죠. 방산 부분이 디펜스 솔루션, 폴란드랑 지금 무리 없이 계약이 진행되고 있죠. 설비 에코플랜트는 여기 딸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각구도가 굉장히 탄탄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뒷심이 이제 붙기 시작해서 현대로템도 아마 하나에어스페이스나 이 LIG 넥스원만큼 좀 가기를 바랬던 로템 주주분들에게 뭔가 뜨거운 맛있는 맛을 선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오늘 4만 6천 원 구간 돌파를 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역사적 고점을 오늘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고점이 2018년 6월 4만 5,500 원이었고요. 오늘 드디어 4만 6천 원대도 돌파해서 앞으로 이 매물대 돌파 후에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루닛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질 수 있는 로봇이라면 루닛은 네. 만질 수 있는 로봇보다는 무형의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주로 쓰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푸드 앤 베버리지 현장에서 많이 쓰이죠. 치킨집이나 피자집 같은 데서. 루닛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아이템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죠. 인사이트. 인사이트는 말 그대로 이제 판독을 해서 뭐 제가 인사이트를 드린다고 뭐 이렇게 해야죠. 분석 시점, 분석력 이런 것들이잖아요. 인사이트라는 걸 통해서 예를 들어 유방암 쪽이 있고 뭐 폐 쪽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판독, 방사선을 판독해가지고 자료를 판독해갖고 의료진들에게 이 자료를 제공하는 거. 그게 루닛 인사이트 시리즈고요. 그리고 루닛 스코프가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은 이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가장 적합한가를 추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인사이트는 판독에 관련된 거고 스코프는 처방에 관련된 겁니다. 이거를 AI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루닛 인사이트 MMG 이게 유방암에 관련된 겁니다. AI 기반 유방 촬영술 내에 유방암 존재 여부를 검출하는 제품이고요. 유방암 의심 부위를 97%의 정확도로 검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되는 부위의 위치 정보와 의심 정도의 수치를 표기해서 의료진에게 제공을 합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실험을 했거든요. 스웨덴 왕립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유방암 진단 연구팀이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아까 루닛 인사이트 MMG, 그러니까 유방암을 판독하는 AI 요 도구를 쓴 실제로 쓴 유방암 검진을 받은 스웨덴 여성 55,579명을 대상으로 한 이 모든 이 자료를 전수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했어요. 여기서 세 가지 조건을 뒀는데 전문의 두 명, 자 사람만 두 명이에요. 의사분들 제일 똑똑하잖아요. 지금 F&B부터 로봇이 치고 들어가고 있는데 가장 최후의 뭐 보루를 일컬어지는 게 뭐예요, 결국? 문과에는 법, 그렇죠? 이과는 의 아니에요. 결국 제일 똑똑하다고 알려진. 변호사, 검사, 판사, 이쪽은 의사. 여기를 과연 침해할 것인가. 지금 침해하는 거를 다 그 어떤 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막고 있죠, 사실은. 우리를 대체한다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 잘하고 이런 사회적 지위가 높으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서 전문이 두 명 뒀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루닛 AI, 그러니까 루닛 인사이트 MMG죠. 그거랑 전문이 한 명 콜라보 스팀 하나. 그다음에 루닛 AI 인공지능 단독. 자, 이 세 개 중에 누가 이겼을까요? 수검자 1,000명당 암 발견률로 따졌을 때 AI 플러스 전문의 한 명 팀, 얘네가 4.3 나왔어요. 1,000명당 암 발견률 높을수록 잘 발견한 거예요. 전문의 두 명이, 사람 두 명이 했을 때 4.1, AI 단독으로 했을 때 4.1. 자, AI 플러스 전문의 한 명, 얘네가 암 판독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전문의 두 명도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와 있고요. 최근에 지금 하는 사업이 B2G 사업입니다. 비즈니스 투 가버먼트죠. 지금 정부 대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2022년도에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 주정부 국가 유방암 검진 사업 운영권 수주했고요. 2023년도 5월 달에는 스웨덴 최대 규모 민간병원 카피오세인트 괴란병원과 계약했습니다. 이거에 이 병원과 계약을 함으로써 스웨덴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고요. 2023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 150여 개 가상병원에 AI 솔루션 공급했고요. 그래서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고요. 가장 최근에 카타르 공중보건부 주관하는 국가 유방암 검진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여기에 루닛 인사이트 MMG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주, 스웨덴, 유럽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중동 이쪽에 정부를 대상으로 B2G 사업으로 정부 사업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에서 지금 다 루닛 인사이트 MMG를 유방암 판독 요 지금 저 기술로 인공지능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실력은 인정받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업을 하면서 이 실적을 쌓아서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을 올리는 게 이제 이 관건이겠죠. 그래서 루닛하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로봇주들이 힘을 완전히 잃어가지고 비실비실 되고 있습니다. 그 언젠가는 또 부각이 되는 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 AI 관련주 루닛 오늘 두 번째 특징주로 수급 특징주로 꼽아주셨고요. 현재 구간 한 3%가량 상승을 하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인 잉글우드랩 들고 오셨는데 지난 6월 초에 고점 기록한 후 좀 조정받았었거든요. 화장품 관련 기업 잉글우드랩 다시금 갈 수 있을까요? 네, 다시 좀 가려는 움직임이 있죠. 네.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와 CNC 인터내셔널이 우리나라 화장품 OEM, ODM의 3위, 4위 업체여서 요즘에 인디 브랜드들의 뒤를 도와주면서 굉장히 부각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 자회사 잉글우드랩은 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여서 미국의 강점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뚫고 들어가기가 여러 분야에서 어려워지고 있죠. 그렇죠?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미국 우선주의, 이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을 배제하고 이런 것들. 그러면 한국은 그러면 끌어들이려냐? 한국이라고 봐주지 않고 있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돈이 자기 친구입니다. 대만도 그냥 무시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라고 지금 안심할 수가 없어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올해 1월부터 모크라법을 시행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화장품 현대화법. 쉽게 말해 엄청나게 많은 규제와 장벽들을 둔 거예요. 미국 화장품은 쉽고 한국을 비롯해서 다른 화장품은 들어오기 어려워요. 한국 화장품을 비롯해서 다른 화장품이 들어오려면은 온갖 허들을 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모크라법에는 7가지가 있는데 시설 및 제품 등록 의무화, 제품 안전성 입증, 라벨링 규제, 제조 및 품질 관리, GMP죠. 유해 사례 보고 및 관리, 회수 처리,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활성 및 과부러 화합물 함유. 뭐 말은 어려운데 어쨌든 7가지의 새로운 규제 허들을 뒀어요. 이걸 통과 못하면 미국에서 화장품 못 팝니다 이제. 그리고 이 시설 및 제품 등록에 대한 부분은 7월 1일부터 지금 의무화가 됐어요. 나머지는 1월 달에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미국의 화장품 유통하려는 유통업체들은 사전에 FDA의 시설 및 제품 등록화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식약처에서 FDA 그 직원을 초빙해가지고 이 화장품 유통업체들 초대해놓고 이거에서 설명회까지 가졌어요. 공청회. 화장품 유통업체들이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게 문제가 이거를 만약에 제품 등록을 FDA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년 지나면은 또 새로 받아야 돼. 정말 어려워졌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장점이 생긴 거죠.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이 잉글우드랩은 본사가 있고 거기 미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자외선 차단제랑 여드름, 아크네 제품, 이거는 일반 의약품이 OTC입니다. 우리나라랑 다 다르죠. 화장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약품이기 때문에 전문 의약품이 아니라도 약국에서 파는 거기 때문에 FDA가 의약품 수준의 시설과 문서 작업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벽이 있죠. 모크라법도 생겼지. 거기다가 네. 잉그루드랩이 주로 파는 선크림, 선스프레이. 이게 미국에선 화장품이 아니라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FDA에서 의약품처럼 취급을 해버리죠. 이 두 개의 장벽이 있는데 잉그루드랩은 미국에 본사가 있는 데다가 코스메카 코리아가 미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잉그루드랩이 다른 회사들은 장벽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상황에서 더욱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선스크린 5종을 출시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전 세계의 선크림, 선스프레이에서 20%를 지금 매출을 그래요? 올려주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 그 저도 그런데 선크림 바르기 싫은 게 선크림 바르면 막 덕지덕지 허해가지고 너 귀신이 몽달 귀신이나 놀림을 받아요. 그 현상을 백탁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없앴어요 잉그루드랩이. 백탁 현상이 없는 선크림을 출시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외모를 중시하는 미국인들이 더욱더 잉그루드랩 제품을 약국에서 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으로의 화장품 산업 진출이 점점 더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미리 그 시장을 선점한 잉그루드랩 지금 세 번째 종목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알아봤는데요. 도움 말씀 주신 신혜섭 전문위원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